간다 간다 박성호가 간다 여행 생각에 박성호가 간다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산 좋고 물 맑은 이 원주 행구동에 와 있습니다. 이 행구동 원주 여자고등학교 옆에 이 혁신 풍천 민물 장어집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혁신 풍천 민물 장어는요 매일 이 전남 영광에서 장어들이 직접 이곳으로 공수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신선한 장어들이 이 수족관에서 꿈틀꿈틀 살아 움직입니다. 그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그 장어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바로 일로 가게 됩니다. 벌써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요. 저 큰 간판 크기나 만큼 에? 이 민물 장어의 아주 어마어마하고 왕성한 스태미너를 한번 맛보시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 혁신 민물 장어, 풍천 민물 장어 얼마나 맛있는지, 예, 소금구이, 양념구이가 또 있다고 하는데 장어처럼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아 멀건 이제 숯이 들어왔고요. 그 숯 위에 먼저 소금구이 장어가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아 연기 보이시죠? 예. 먼저 초벌을 살짝 해와서 손님상 앞에 또 이렇게 장어가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과연 이 혁신 풍천 민물 장어의 특징과 맛과 비결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사장님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혁신 민물 풍천 민물 장어의 또 아버지이십니다. 네. 예. 아니 뭐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한 10년 정도 되고요. 예. 예 장어만 한 10년 정도 되고, 예, 뭐 이것저것 식당만 한 30년 정도 됩니다. 와, 네. 이 식당의 어떤 정말 베테랑이시군요. 아유, 예, 훌륭하십니다. 야, 근데 굽는데 냄새가 아, 야,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장어는 지금 뭐 어디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건가요, 지금? 네, 저 전라도 영광에 있는 양만장에서 올라오는데요. 네. 예, 매일 신선하고 튼튼한 몸만 가지고 야. 여기 우리 집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지금 어떻게 좀 연간 계약을 하신 건 거죠? 네, 해발 먹고 100% 국내산 민물 장어만이 예. 공수하기로 해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그 혁신 풍천 그 민물 장어만의 좀 특징이랄까 자랑할 거리가 좀 있을까요? 네, 네. 자랑거리는 뭐 장어가 신고가 제일 좋다고 사람들이 아는데 네. 신고보다 더 좋은 게 신고요?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실고라고? 신고 아. 아시아권에서 치어를 잡아서 예. 부드럽고 담백한 네. 거 예, 그걸 예, 예. 이제 뜻을 말합니다. 신고라는 네. 신고가 제일 부드럽고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그 장어만 쓰신다는 예, 거죠? 예, 예, 예. 야 그러면 뭐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장어를 한번 예. 맛을 보도록 합니다. 예, 예, 예. 아, 잘 익은 놈으로다가 예. 제일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예. 살이 예. 아주 그냥 담백해 보이죠? 예. 예. 소스에 살짝 찍어서 먼저 장어의 본연의 맛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백하고 맛있죠? 네. 확실히 말씀대로 담백하고 고소하네. 예, 부드럽고요. 부드럽고. 예, 예. 신고는 원래 부드러워. 아, 그 맛에.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예. 뭐 아이들도 그럼요. 잘 먹을 수 있는. 예. 아이들도 요 진짜 와서 요 거의 다 우리 집은 가족단위거든요. 가족단위인데. 애들 데리고 많이 먹는다. 애기들도 이거 잘 먹어요. 저희 애들도 처음에는 장어를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네. 애들이 장어를 좋아하더라고. 네. 요새도 젊은 애들이 또 장어를 또 즐겨 찾더라고요. 또 그래요? 예, 예. 여기 보니까 이거는 지금 소금구이잖아요. 소금구이가 예, 예. 먼저 초벌에 돼서 나오는 거죠? 예, 예. 초벌돼서 나오는데 네.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살짝 숯불 향과 장어 그 향하고 딱 올려줘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예, 예.
편들이 있는데 예. 맛있게 소금구이를 맛있게 먹는 어떤 그 사장님만의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예, 맛있게 드시려면 상추 네? 사고 네. 묵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추로 하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묵은지를 살짝 하나 얹어서. 묵은지를 살짝. 예, 예. 네. 또 그냥 마늘하고 생강 얹으시고. 아, 마늘하고. 예. 예. 또 생강을. 예, 예. 생강도 좋아하거든요. 예, 예. 생강하고. 예, 예. 그래서 그래? 이제 사 드시면 또 맛있고요. 이렇게 싸서. 예. 요걸 살짝 찍을까요? 예, 예. 소스를? 찍으셔야 돼요. 소스를 예, 예. 듬뿍. 예. 이렇게 찍었습니다. 와. 예, 예, 예. 또. 와, 색깔 영롱한 거 보십시오. 갖가지 색깔, 요것이 바로 그 삼합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좋은 마늘까지, 생강 마늘, 장어가 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입니다. 아, 잘 드시네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갖가지 야채 싸면서 먹으니까 장어의 향도 있고 야채의 식감도 있고 그 맛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야 하나의 엄청난 요리를 맛보는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장어집이 워낙 또 소문이 나서 서울 성수동에도 예, 예. 또 장어집을 한다. 예, 서울 뚝섬 역에서 예. 거기서 이제 또 똑같이 이름을 혁신풍천 민물장어라고 또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지금 뭐 양쪽에서 지금 서울에서 원주에서 정말 예, 예. 사장님 여기가 이제 영업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와, 늦게까지 하네요. 예. 예. 뭐 저녁 식사도 괜찮고 예. 가볍게 1차로 술 한 잔 예, 예, 너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이거 제가 다 너무 먹긴 먹었는데 이거는 이제 양념이랑 양념인데 하나는 간장 양념 고추장 양념이죠. 예, 예, 예. 와 양념에 어떤 그 좀 비법이 좀 있나요? 네 저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과일을 많이 주로 많이 씁니다. 과일을 6가지 정도 파인애플이라든지 뭐 등등 뭐 6가지 쓰고요. 맵지만 또, 예, 달콤달콤 새콤달콤하게 새콤달콤, 예, 예. 간장 간장 같은 경우에는 한약재를 많이 씁니다. 아~ 한약재를 한 12가지를 하고 장어뼈를 이제 불에 한번 구운 다음에 아, 구워서 2시간 정도 끓입니다. 네. 그때 이제 소스를 이제 만드는 거죠. 와 이제 진짜 또 양념과 또 간장과 고추장 양념이 되게 또 왔습니다. 아 맛있네요. 장어는 특히 이제 어떤 분들에게 이제 좋을까요? 건강에는 내가 볼 때는 장어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고기는 열혈 보신 같으면은 이거는 한 달 보신이 됩니다. 와, 그만큼 이게 오래 간다. 예, 예, 예. 궁금하십니까? 양념 장어입니다. 사장님만의 특제 비법 소스 여섯 가지 과일이 담긴 고추장 양념 장어구입니다. 그냥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힙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 꼬리 한번 드셔보세요. 왜냐하면 장어는 네. 통통한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네. 몸에 좋은 것은 꼬리부터 위에 올라가도록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네. 장어는 이 꼬리를 네. 네, 먹으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네. 하죠. 네. 네. 간장 양념. 간장 양념이라고 해가지고. 짜지가 않습니다. 그냥 살짝 입맛을 돋구는 정도의 그런 정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오, 오, 소금도 맛있지만 간장도 그 나름대로의 아주 그 이 장어의 풍미를 더 올려주는 그런 딱 느낌이네요. 네. 예, 간장 향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들 뿐. 요거는 깊게 침투. 와, 좋습니다. 벌써부터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마무리 다 처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정말 맛있는 장어를 저 혼자만 먹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맛을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색다른데? 이거? 오늘 박성호가 간다에서는요 원주 행구동을 그야말로 장어 하나로 접수한 혁신 풍천 민물 장어집에 왔습니다. 그야말로 기력이 쇠한 우리 부모님들, 성장기 어린이, 피부 미용 엄마, 고개 숙인 아빠, 이제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풍천 민물 장어 성호의 한마디. 장어는 스태미너가 아닙니다. 스태매너입니다. 내 몸에 대한 매너. 내 몸을 좀 챙기시고 건강해지시라면 한 달에 한 번쯤은, 아니 일주일에 한 번쯤은 장어로 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